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가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일단 한번 볼까요? 종합주가가 역시 지난 이후로 이 자리를 이후로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종목이 나가는 건가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역시, 코스닥은 6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오늘 전고점까지 돌파하면서, 그죠? 전고점까지 돌파하면서 멋진 모습을 보였죠? 자, 이것도 상당히 코스닥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한번 투자 집계는 어떤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매매 종합을 보면 아침에 개인들이 사다가 외국인이 팔더니 외국인이 사면서 코스닥을 좀더 강한 상승으로 끌어올렸고요. 기관은 아직도. 그런데 오늘은 특이한 것은 연기금이 외국인이 막판에 코스피 역시 샀고요. 기관 중에서 연기금이 엄청 많이 오늘 강력한 매수가 담세로다가 지수를 그런 모습을 보겠습니다. 한번 시간대별로 한번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나옵니다. 코스닥은 아침에 좀 팔다가 계속해서 매수가 담을했고요. 코스피는 오히려 끝까지 팔다가 종가 무렵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종가 무렵에서 참 많이 끌어올렸죠, 종가에서.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으로 종가에서 매도를 거의 종가 직전에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코스닥은 조금 샀습니다. 개인들은 반대로. 이 선물 때문에 그러겠죠. 개인은 보면 아침부터 매수하다가 결국은 끝까지 매도하고요. 코스닥도 역시 사다가 나중에는 많이 파는 이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오늘 지수는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종합주가가 뭘 갖고 가야 되나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올라갔을까요? 그죠? IT 종목들은 올라갔나요? 자,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조정받았죠? 막판에 그래도 끌어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하이닉스 역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나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받은 반면에 그동안의 낙폭과대로 강하게 조정받았던 종목들이 강한 상승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먼저, 오늘은 전체적으로 건설주하고, 그 다음에 대북수혜주하고, 그 다음에 금융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먼저 금융주 중에서 각국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ECB의 양적 완화, 중국의 기준율 완화로 인한 양적 완화,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너스로 금리로 가야 된다는 소식, 또 이렇게 양적 완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또 무역 전쟁에 대한 스몰 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다음에 관세를 2주 연기했다는 소식에 또한 지수가 오늘 강하게 올라갈 것으로. 저건 어쨌든 증권가에서는 지금, 이번에, 우리 연휴 4일 동안 쉬는 동안에, 세계적인 경우에, 유럽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지, 미중 무역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다 호재로 작용하는, 뉴스들이 터졌죠.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 금리도 역시 이번에 FOMC가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하면서 지수가 오늘도 강하게 올라와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그죠? 오래간만에 그죠? 추세 역시도 지금 전환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추세선을 돌파하는 멋진 모습을 보이건데요. 역시 기관이 꾸준히 사주면서 그 연기금의 역할을 상당히 이번에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전체적으로 대북 수혜주는 계속 더 갔죠. 그죠? 부산 산업이라든지, 그죠? 대 아티아이라든지,
그죠? 또 거기에 관련해서 또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또 현대 엘리베이터, 그죠? 현대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현대 로템 이런 것들이 다 대북 수요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일단 양적 완화로 인해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 증권주들의 움직임이죠. 증권주들이 지금 60일을 통과하면서 강력하게 나가고 있고요. 미래에셋이라든지 그렇죠. 또 한국금융지주라든지 자 강하게 올라갔지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뭐죠? 이런 증권주들이 금융주, NH 투자증권까지도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증권주가 양적 완화로 유럽의 양적 완화 금리 마이너스 금리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 지난번 추석 연휴 첫날인가요? 그것을 제가 양적 완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일단 뭐 유럽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채권을 사들여서 시중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니까 당연히 예, 증권주가 강한 반등을 오늘 해준 겁니다. 자, 거기다가 아울러 그동안에 은행주는 역시 지금 기준금리를 낮추면서도 강하게 올라가는 것이 오늘 오래간만에 이제 KB금융 그죠? 은행주들이 반등을 해줬죠. 바닥에서 신한지주 그죠? 그다음에 우리금융지주 이런 것들이 다 반등을 좀 했습니다. 낙폭과대로 인한 반등으로 기준금리를 하락시켰기 때문에 역시는 은행으로서는 영업하기가 어렵죠. 또 대출 규제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으로 보셔야 되고 주도주로 가기에는 아직 무리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북 수혜지가 그렇게 강하게 나가다 보니까 오늘 건설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대건설부터 시작해서 그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대림산업, 태영건설이라든지 이런 계룡건설이라든지 이런 것 종목들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일단 기대감이 크죠. 내년에 일단 신도시 3기 신도시가 보상이 45조가 풀린다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건설회사의 기대는 상당히 좋은 일을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아마 이것 때문에 미리 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매수해서 갈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팁을 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죠? 유튜브를, 제 유튜브를 잘 보신 분은 오늘도 아마 즐거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번에 또 삼성중공업에서 어떤 일을 벌였죠? 이게 잘 들었으면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은 제 유튜브를 잘안 들으셨나요? 예. 엄청나게 좋은 일이 벌어졌죠. 또이 연휴 동안에 삼성중공업에서 6척을 수주하면서 가격이 얼마일까요? 총 1조 원 규모의 메가 컨테이네이션 6척을 수주하면서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좋은 종목을 사보지 못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자,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가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중공업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냐? 지금 이번에 그 유조선이라든지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지난번에 그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란에 대한 그 석유 수출이 35척인가요? 엄청난 일을 벌렸던 것이 트럼프 정부의 이란 제재로 인해서 이제 수출 규제가 수출이 어렵다 보니까 그 배가 멈출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또 하나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사우디 그 아람코 석유 공장을 석유 원유 채굴하는 그 저기를 드론 공격과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서 파괴시킴으로써 유가를 상승하게 만드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가로다가 돈을 버는 가스나 유가로 돈을 버는 종목들이 당연히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역시 그 가스까지도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S오일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또 나왔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그러면 또 항공주가 위험한가요? 그죠? 유가가 항공주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은 여러분이 업황을 보는 눈을 키워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 항공주에 분명히 불리한 겁니다. 그러나도 불구하고 유가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여객 수송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화물 수송이고 세 번째가 유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주는 유가를 가장 싼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객이 감소가 되면 사실은 항공주는 돈을 벌기 어렵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업황에서 이세 가지 이유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뭐 대북 그 9월 말 이전에 뭔가가 남북한의 어떤 남북한이 아니라 북미 3차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것이 이번 9월 말까지 어떤 결정이 날지는 좀더 지켜보고 아마 조율을 하는 것으로 보여서 잘 지켜보면 그래서 지금 3일째 그 대북 수혜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건설주에 의해서 양적 완화로 인한 금융주, 다시 말해서 증권주와 은행주가 강한 상승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그동안에 IT가 올라가던 종목들이 지금 쉬는 형국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업황이 돌아가는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업황 사이클을 이해하면 종목이 쉽게 보이죠. 싸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업황을 이해하면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나가는지 쉽게 판단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것을 꼭 배우도록 노력하시고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드론 공격으로 유가가 달아지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종목들이 강하게 나갔죠. 자, 보시면 석유 제품들 다시 말해서 한국 석유 그죠? 윤활유 만드는 회사인가요? 상한가를 진입했고요. 그다음에 극동유화 그죠? 또 어떤 게 올라갔나요?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이 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가스공사 이런 것들이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IT 종목이 쉬는 반면에 그런 종목들이 오늘은 강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상당히 좋고요. 또 유가가 너무 급등하게 되면 업황이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이 유가 상승으로 계속해서 오늘 엄청나게 살았다 좀 조정을 받았고 미국의 그 비축 물량을 푼다는 얘기에 좀 조정을 받았지만 상당히 급등했었죠. 더군다나 세계 1위 보유국이기 때문에 원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영향을 미쳐서 당분간은 조금은 어려울 것지만 여러분은 그럼 어떤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럴 때는요.
그죠? 지금 신규로 들어가서 따라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한국가스공사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지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것도 올라갔지만 또 미얀마 유전을 들고 있는 종목. 오, 실적도 상당히 좋은 종목. 이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인가요? 이것도 강하게 올라갔죠. 자, 이래서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관련 석유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올라갔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행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박스를 돌파하기 전에 선행으로 매수했다면 더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이 좋은 기업은 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영업이익이 폭발하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자꾸만 어디로 가죠? 영업이익도 못 내는 종목에 자꾸만 눈이 가죠. 그죠? 예를 들어서 삼성제약이라든지, 그죠? 그럼 삼성제약이 돈을 잘 버나요?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왜 그럴까요? 차트상으로 싸다는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못 내죠. 자꾸만 이런 데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급등 나가는 걸 기대감 때문에. 좋은 종목을 꾸준히 간다는 생각으로 가져가면 정말 이것이 수익을 가져오는 비결인데, 이런 걸 사면 상당히 박스권에서 좋은 일이 벌어졌었겠죠. 예. 그런데 이런 거는 잘안 사게 되고 급등 나가는 종목을 더 좋아하게 되죠. 자, 어쨌든 오늘은 전체적으로 대북 수혜주들이 강하게 다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은 당분간은 9월 말에 미북 정상회담의 어떤 구체적인 발표가 될 때까지는 조금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서, 대북 수혜주가 실제 괜찮게 가는 종목은 당분간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괜찮아 보이고요. 또 3기 신도시대엔 건설주가 기대감을 커지기 때문에 이제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하는 전략도 좋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간 것은 일단 일본 규제 종목들, 일본 수출 규제 종목들이 아무래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너무 비중을 떨어졌다고 해서 비중을 추가 매수하는 그런 행동보다는 기다리는 전략이 좋다. 기다리는 전략이 갔을 때 여러분이 싸게 살수 있고 좋은 종목을 중장기로 들어가서 들고 갈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내서 가는 것보다는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할지를 끊임없이 분석하라. 그 다음에 이제 초보자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차트만으로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기업이 돈을 버는지를 꼭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깡통이 안 나요. 그것만은 꼭 하고 가시라.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당장 급등 나가도 차트상으로 삼성제약을 갖다가 이렇게 영업이익 하나도 못낼 때, 이걸 어떻게 해서 급등 나가기만 바라는 이런, 값어 임상이 터져갖고 뭐 이렇게 나가길 바라는 그런 것보다는 꾸준히 가는 종목. 꾸준히 가는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그죠?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한테 안전하고, 기업으로 인해서 손실 볼 가능성도 굉장히 감소되면서 중장기로 들고 갈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죠. 이것이 바로 투자의 핵심이고 좋은 기업을 가져가는 방법. 자, 그러면 오늘은 팁은 뭐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당히 좋죠. 그죠? 이런 것을 매수해서 갈때 여러분은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잘 들고 가서 수익을 키워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추가로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다면 한번 보시죠. 이 미얀마 가스 유전을 갖고 있죠. 거기다가
포항 앞바다에 가스 유전 30% 한국 가스공사와 같이 개발한 것이 10년간 쓸수 있는 양이라고 그랬나요? 근데 보면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가면서 2017년에 4,013억, 4,726억, 그 다음에 2019년에 벌써 2분기 만에 3,443억이니까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업이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런 기업을 바닥에서 매수해서 간다면 좋은 수익으로 또 이번에 석유값 드론 폭격으로 인해서 일단 가스와 그 다음에 뭐죠? 기름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는 좀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러분이 주식을 매수해서 가는 방향을 잘 읽으면 수익은 더 커질 것으로 본다. 자,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좋은 소식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지를 하나 둘씩 알려드리는 그런 전략을 가겠습니다. 자,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좋은 목소리를 못 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